사바나의 아침이 밝았습니다. 아침부터 먹이를 두고 치열한 싸움을 하는군요. 먹이는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쉽게 포기할 수 없을 겁니다. 오직 강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곳, 사바나. 31여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탱고는 먹이 사슬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. 그 비결은 강력한 치약력과 우수한 도약력, 그리고 무시무시한 눈빛입니다. 탱고는 대상을 가리지 않고 거침없이 사냥합니다. 사바나의 백사자가 탱고를 보고 경계를 하는군요. 두 맹수의 기싸움에 초식 동무들은 두려움에 떨고 맙니다. 동물의 왕 탱고의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모습이 포식자의 눈을 통해서 속속들이 밝혀집니다. 그래. 우리 우주도 봐줄 줄 알았구나. 은성이한텐 가차 없더니. 내려가 이 바보야, 맞아주지 말고.